그 아마추어 회원님들 많이 가르치면서 풋살의 기본 패스 컨트롤을 했는데 거의 정지돼 있는 상황에서, 근데 결국은 미스나는 부분은 정지돼 있는 상황이 아닌 움직이고 있는 사람한테 줘야 되고 나도 움직이면서 줘야 돼서 저희가 오늘은 런닝 패스로 지금부터는 이제 풋살에 관련된 전문 동작이에요. 파라에 대한 뜻 먼저 아셔야 될 거예요. 정확한 명칭은 파랄렐라. 파랄렐라라는 파라 움직임은 평행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 라인 있으면 라인의 평행으로 던져주는 게 제일 좋아요.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에요. 평행이 돼야 돼요. 잡아놓고 앞에다 툭 올려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저희 혹시 예전에 로우볼 기억나세요? 로우볼은 이제 엄지발가락 쪽으로 들어올서 올리는 건데, 이게 파라패스는 이제 새끼발가락 좀 아웃사이드 쪽으로 이 골반을 열어준다는 느낌으로 들어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파라패스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기억하세요. 주고 나서 내가 이 사람한테 접근을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공간으로 빠졌을 때 주는 거. 하나, 볼 주고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가는 거. 그때 던지는 거. 여기 수비가 있으면 내가 여기 라인인데 라인에 붙어서 이렇게 달라고 할 정도로 벌리진 않아요. 이 정도로 들어와 있죠. 그 한마디로 뒷공간이 한 1, 2m는 있는 거예요. 볼 주고 제가 뒤로 물르다가 여기 공간에서 이렇게 던져버리는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서 잡고 있지 말고 약간 뒤로 물르다가 던지는 연습 해보세요. 이쪽 사이드 공간에 요만큼을 먹은 다음에 그 공간으로 던지는 시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좀 설명이 길어서 죄송해요. 두 분 해봤죠? 오케이. 오케이. 다시 또 한 사람이 계속하는 거예요. 왔다가 오케이 파라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출발 오케이 파라 똑같아요. 한 번 더 또 볼 받고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훈련하면 돼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또 빨리 와주시고 기다렸다가 들어갔다가 오케이. 지금 뭐가 안 되냐면 안 되는 거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볼 주고 물렀다가 움직여볼까? 근데 여기다 줘버려요. 여기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줬기 때문에 그래요. 공간을 보고 줘야 돼요. 오케이 만약에 볼 줬어요. 오케이 오케이 이따가 오케이 움직임 오케이 이렇게 공간으로 가서 여기서 슈팅 이런 느낌이에요. 디아고날 움직임 할게요. 디아라는 움직임은 디아고날의 약자고요. 디아고날은 아까 얘기했듯이 대각선. 그래서 볼이 가는 방향이 대각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고 내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수비가 따라올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저한테 못 주죠. 근데 옆 뒤에 공간은 많아. 그럴 때 내가 이렇게 각을 벌려 있는, 그렇지. 각을 벌려서 잡는 거고요. 그게 이제 가능해지면 바로 이제 슈팅 찬스까지 열려요. 그래서 움직임은 쉽게 얘기해서 패스 주고 들어갔다가 뒷걸음으로 대각으로 벌리는 약간 느낌이거든요. 들어갔다가 뒤로 불러서 오케이 연결. 또 이번에 정호샘이 오케이 똑같아요. 오케이 들어갔다가 오케이 저렇게 벌리는 거 오케이 너무 좋았고요. 똑같아 또 정호 오케이 이제 한 번씩 번갈아 들어갔다가 벌려 그렇지 저렇게 좀 좁아도 돼요. 벌려 그렇지 강하게 오케이 또 이제 저기까지 가주셔야 돼요. 기다릴게요. 오케이 이제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주고 들어갔다가 아, 좀 애매했다. 오케이. 패스 주고 제가 들어가죠. 들어갔다 이렇게 벌렸는데 이때 내가 축구처럼 전방을 보면서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딱 축구랑 다른 거 볼을 보고 일자로 있어야 돼. 나랑 얘랑 이거 발바닥으로 잡을 수 있게 이렇게 와도 내가 일로 이렇게 밀어놓고 컨트롤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와도 정우 쌤 와볼까요? 내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건드려서 다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발바닥으로 잡으려면 원리를 생각해보면 볼 줘볼게요. 이게 제일 편해 이게. 그러니까 나랑 얘랑 보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 떨어뜨렸다고 헤이 공간으로 요거는 아니에요. 이런 거는 이제 축구. 지금 풋살은 다시 여기 딱 보고 여기서 일직선으로 강하게 들어오게. 오케이.